국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디를 외우는 게 좋을까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거의 우리 법규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외우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이것이 더 눈에 띄는 것이야 하면서 생각하면서 외우는 것과 그냥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외울 거야 이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결과 한번 보세요. 결과, 무신의 집권, 그 다음에 중방을 중심으로 한 정치 운영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정치 경제 이거 다 체크하세요. 뭐냐면 정치 쪽으로는 왕권이 당연히 약화됐겠죠. 왜냐하면 최충원이 계속 가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왕의 타입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귀족사회의 붕괴가 일어나고 귀족사회에서 이제 관료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문벌귀족이 완전히 다 거의 뭐 그냥 정말 씨가 마를 정도로 김보당의 난 이후로는 문신들이 굉장히 힘을 못 쓰게 돼요. 이제 김보당의 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경제 쪽으로는 전치과가 붕괴되면서 귀족의 농장이 확대돼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보면 무신도 이제 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관료 체제가 되긴 하지만 또 항상 그렇잖아요. 역사를 보면 이 세력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 세력이 너무 좋게 선하게 지내는 게 아니야. 예전에 핍박받던 세력이 또이 세력으로 옮겨 높아지면서 또더 나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 같은 경우는 선종 세력이 크게 늘어나. 교종하고 선종하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 교종 선종의 차이점을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이 교종 선종은요. 굉장히 사회가 안정화되지 못했을 적에 자꾸 선종 얘기가 나와요. 선종 얘기가 언제 또 나왔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선종 세력이 크게 일어나 조계종이 발달했어요. 아, 천태종에서 조계종이 유행하는 계기가 되는구나. 그쵸? 그리고 문화는 일시적 암흑기가 시작되고 신진사대부가 대두되는 계기가 되죠. 고려 말에는요. 이분들의 활약이 이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려 말때 이제 이분들이 등판하시게 돼요. 신진사대부. 그렇죠? 그러셔서 아, 지금 보면 이분들이 이제 나라의 기틀을 그러니까 고려 말까지는요. 신진사대부가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았어. 하지만 점점점 신흥 세력으로 목까지 해요. 조선 왕조를 개창하는데 주도적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아, 문화는 일시적 안목기고 신진사대부가 대두되는데 아까 얘기한 후기 문인들, 어느 집에서 거기서 지금 수기, 문안, 담당기강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폐관문학을 전례를 하는 거야. 폐관문학 뭐예요? 임금의 정사를 돕기 위하여 가설 항담을 모아놓은 설화문학이야.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 왜냐하면 정치를 잘하려면 지금 백성들 입에서 무엇이 회자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후는 그것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학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조문학 발생하죠. 사회적으로는 무신의 집권에 자극을 받은 노비 천민들의 신분 상승 운동이 발생해요. 왜 갑자기 이런 무신이 정권을 잡았는데 왜 노비들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그렇게 되죠. 아까 말한 이희민 같은 사람, 김준 같은 사람들, 노비 출신이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절에서 무수리 일하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올라갔어. 최충원도 이제 최충원의 사노인, 그 개인 노비인 만적도 난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적 같은 경우는 최충원의 집에서 사노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딱 보니까, 맨날 저기 구석에서 쭈그리고 있던 우리 주인이 갑자기 나라의 주인이 돼버린 거야. 그들의 눈을 왕은 계시지만 그들의 눈으로 볼 적에는 권력을 너무나 많이 갖게 된 거죠. 특히 이런 사람들, 이런 이희민 같은 사람도 막 노비 출신이 막 권력을 잡고 막 상장군이 되고 막 이래.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보던 노비든 천민들은 어머 우리도 가능성 있지 않아?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일단 사회가 혼란기이고 먹고 살기가 빡빡해. 그런 경우에는요, 이런 혼란들, 봉기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마치 신라 말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롤모델이 생겼다는 것뿐이죠. 예전에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신라 때, 신라 말기에 일어났을 때는 귀족들만의, 귀족들의, 진골 귀족들에 대한 반란이었어,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는 딱 보면, 저 무신인데, 자기들이 볼 적에는, 어머, 같은 급이야, 우리랑. 그런데 권력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가능성이 있어. 진골들이 왜 머리가 터지게 싸웠냐고요. 같은 진골 중에서 왕이 나온 게 그들이 보기에는 나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볼 적에 이민 같은 자도 상장군이 되고 권력을 갖는데 우리는 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막 먹고 살기 힘들어. 혼란기야. 이러니까 더 농민 봉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역량 한번 보세요. 무신 간의 치열한 권력 독점 및 쟁탈전 전개됐고 무신들의 토지 점령과 노비 소유가 확대돼. 이거는 당연히 딸려 나오는 일들이에요. 우리 개론에서 정의 내리고 이럴 적에 딸리는 이런 말 많이 썼었죠. 딸이라는 뜻이에요. 뭐야? 그게 아니고 뭐야? 딸기 이런 거 아니야. 뭐예요? 같이 부가적으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적으로 보면 어때요? 아, 지금 토지 점령하니까 노비가 당연히 많아져. 그리고 경쟁적 사병 양성으로 인한 수탈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3,000명 사병이었죠. 그 사람들 하루에 먹이고 입히고 해봐요. 굉장히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그거 다 어디야? 다 토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토지에서 사병 기르고 토지에서 군자금 마련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군대를 운영하는 비용들. 다 충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사병 양성으로 수탈했어. 이 사병들 그래서 고려해요. 외세가 침략을 했을 적에요. 군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농민들이 가서 막으니까 그분들은 어때요? 전문적으로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군인 교육.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싸움을 잘 못해. 그러면 그 많은 군인은 다 어디 간 거야? 다 사병에 흡수돼 있는 거예요. 안 푸는 거죠. 이 무신 정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수탈이 이루어지고 막 농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의미 및 한계 보세요. 무신 정권의 지속으로 안정은 돼. 그렇죠. 왜냐하면 정권이 계속 이민에서 최충원으로 가고 뭐 이렇게는 되지만 그래도 무신 정권이 계속 쭉 가니까 사회적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안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한계는 뭐야? 국가 권력이 부재가 되고 그다음에 민생이 소홀한 거야. 이 무신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분들은요 정치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홀대 받고 녹봉 못 받고 뭐 군인전 지금 못 받고 이러면서 불만이 쌓였던 것이 툭 터지면서 100년간 이어오긴 했지만 사실 어떤 정치적 견해 어떤 뭐 리더십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배우면서 정치를 시작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민생이 소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때 침략도 많이 당하고 이때 진짜 발버둥 치는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교정 선정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사회의 동요와 봉기가 일어나 무신들 간의 대립이 일어났죠. 농장의 확대로 백성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이제 땅이 없어. 그래서 그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 보면요 백성들은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냥 몰래 짓기도 해. 땅 공사를 그러다 걸려서 얻어맞고 뺏기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말 때 신라 말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라 말에는 막 무신 이런 집단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고려 말은 막 무신이건 무슨 신흥 관료건 막 뒤섞여서 막 그냥 정말 난리가 난 거죠. 보세요. 반무신의 난이 일어났어. 조이총 김보당의 난이라고 해서 명종 3년에 무신 정권에 반대하여 문신 출신이었던 동북병마사 김보당이 일으킨 정변이에요. 아까 이음인이 의종을 왜 제거했는지 얘기한 적 있어요. 김보당의 난이 일어났어. 김보당이라는 사람은 문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의종을 폐위됐던 의종, 유배가 있던 의종을 다시 옹립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이민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김보당리 난도 진압이 되면서 결국은 무신들이 볼 적에 의종은 빨리 제거를 해야 될 인물로 완전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의종을 이민이 제거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분이 또 문제가 뭐냐면 김보당이 제거, 그러니까 잡혀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모든 문신이 다 김보당의 자신의 난에 가담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문신들은 어떻게 돼? 1170년도에 살아남았던 그 문신들 있잖아요. 문신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제거가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죽으면서 줄줄이 다 엮이면서 그냥 다 제거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문신들이 정말 거의 다 몰살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이총의 난은 서경에서 일어난 난으로 농민이 참여했어요. 이것도 다 무신에 반대하는 난이에요. 굉장히 여기에서 문제나 확률들이 있거든요. 무신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난이 일어났어. 이런 것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교종 승려의 난은 뭐예요? 고려 후기 무신 정권에 불만을 부른 승려들이 개경에서 일어났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종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선종 그 종교가 일어났으면 그러면 예전에 전에 우대받던 교가 뭐였냔 말이에요. 교종이죠. 그러니까 교종은 선종에게 이제 주도권을 뺏기면서 교종에 있던 승려들이 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혜택들이 다 끊겼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선종으로 가고. 그때 특히 고려 때 승려들은요. 단지 그 불교를 수행하시는 승려들이 아니셨어요. 거의 막 정치가 비슷하게 막 정치에도 관여하고 굉장히 정치가들과 끈을 돈독히 했던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종 승려의 난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양민의 반발은 김삼의 효심의 봉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 지금 무신의 난도 있고 교종 승려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양민도 일어났어. 이제 무엇이 일어나? 신분 회방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망이 망소의 난. 망이 망소 좀 이름이 그냥 무슨 김모 이모 이런 분들이 아니고 망이 망소이면 벌써 조금 그런 하층 계급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고려 명종 때 신분제의 타파를 목적으로 충청도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과 소민들의 봉기. 소민이 뭐예요? 향소부곡 소민이에요. 고려 때 소 있었죠. 그래서 이 천민, 거의 천민 집단이나 천민 집단은 아니야. 하지만 천민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여러 가지 세금, 부역, 군역의 그 부담을 지웠던 사람들인 거야. 이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려 때 굉장히 많은 이런 소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계속 쌓이면서 어떻게 계속 진압은 하죠. 왕조에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조선 세종 때 가서는요. 이 소가 이제 완전히 없어져요. 이런 집단. 마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천민 거주지를 없애고 신분 차별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 지금 소민들이 봉기에서 천민 집단인 공주 명학소를 중심으로 일어난 난이에요. 아 공주 명학소 굉장히 유명해요. 공주, 뭐 충주 얘기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 산업이 만적은 굉장히 유명해서 문제도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문제에 났던 것을 지금 넣어놨어요. 왕우장상의 씨가 어딨냐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응? 우리도 그렇게 천한 저기가 아니야. 천한 무리 이런 게 아니라면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우리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만적이 어떻게 이렇게 나고 어떻게 발각이 됐는지 이런 것도 얘기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적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간에 아 최충원의 산호비가 이런 주장을 했어. 아 지금 보면 무신 시대에 안정화는 됐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충돌이 일어났구나. 계층 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면서 하나의 사회상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은 거예요. 전주 관노의 난 보세요. 지방관과 주리의 횡포에 반발한 주영군 관노 승도 그 다음에 농민들이 연합하여 봉기한 사건이야. 아 신분해방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신분해방운동이라고 해도요.
완전히 뭐이 사회에서 우리가 무슨 저기 양반이 되고 뭐 관료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한 건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그다음에 핍박받고이런 불만들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끝에는 신분 해방까지 온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러다서나는무조건신분해방만할거야만족도이런정도까지는아니었어요물론우리가왕후장상의씨가어디서뭐이러면서여기보세요신분해방운동인데신분해방과정권탈취를목적으로했으나실패했어요그래서경인년과계산년이래천안무리에서높은관직에오르는경우가많이일어났으니장군과재상이어찌종자가따로있느냐때가오면누구나할수있다이렇게얘기한거예요그러니까이분들도쌓이고쌓여서이렇게까지생각이들게된것이죠왜냐면이이민같은사람최충원내가모시는주인이었는데그냥일개무신이었는데완전권력갖고있어그러면어느정도막틈새가보이는거야그쵸이일어난사회동요와봉기꼭외워두세요그러면서이제막여러가지체질이너무약해진거예요약해지면서막여러가지지금막제가지금한시간조금넘게얘기했지만굉장히급박한사항들이많이벌어졌었어요이자겸묘청그다음에무신정권까지다그냥한꺼번에해드렸어요더자세히보시고싶은분들은한번찾아보시면되고적어도여기나온내용정도는다외우셔야된다는뜻이에요그러면이렇게내성이약해진고려가이제대외관계외교관계에서는어떤일들이벌어지는지한번보세요일단지금고려전기의대외관계는11세기에서12세기까지예요그래서지금보면다이민족들이일어났어거란족막그저여진족다일어나고있는데계속고려왕조는송나라와친했어요그리고북진정책도계속벌리려고했어그러니까충돌이일어나는거야한번보세요막이민족들은막일어나고있고그냥호시탐탐저먹잇감을언제그냥탈취를하느냐막이런것들을보고있는데고려는굉장히내환에시달리고있었단말이야그러니까여기한번보세요985년에그러니까요거는제가알려드릴게요985년에송나라가거란의화북지방을차지했었어요차지하기위해서고려에지원병을요청했는데응하지않았었어요그리고986년에거란이고려에친선을요구를했어좀우리잘지내자너는송나라고만친하지말고그랬더니거란은저고려는아니나송나라고친할거야이랬어요그러니까침략이이제시작이된거예요거란같은경우는고려와송이교류하는것에굉장히거부감을느꼈어요그렇기때문에이제거란이자꾸고려를침략하는건사실송나라와의관계가가장컸어요왜냐면고려는송나라를저버릴수가없었거든거란은어떤나라예요고려태조가굉장히싫어했던거란이에요왜이유가있죠거란이어떤나라를멸망시켰어지금기억해내셔야돼그랬기때문에고려태조왕건이보기에는거란은아주그냥저기고구려의계승국인그나라를멸망시킨나라저기족이족이야그러니까상대도하지말아야돼거란에서보낸낙타도다굶어죽였잖아요그렇잖아요그러니까거란에서볼적에는지금중국의그대륙에서살아남으려면송하고굉장히치열한접전을벌여야되는데송나라하고고려하고교류를한단말이야차단시켜야돼그러니까어때요이제침입을하기시작하는거죠11세기에는그래서11세기때천리결과론적으로보면천리장성을축조했어요그리고강동육주회복하고나성축조했어나성은뭐예요박이궁궐에성이있어황성이라고해요고려때는그래서궁궐을지키는성이있는데그겉에다가또싸는거야성을그걸나성이라고하거든요그러니까아이것은공격에대비를하려는 의지고뜻이구나이렇게보시면돼요그래서거란의1차침입보세요거란의1차침입이고려왕성종12년때예요993년8월이었죠8월이면굉장히더울때잖아요그래서보면송가의거란같은경우는아까송치려고송을986년에거란이고려에그러니까지원병을요청했는데뭐예요아니친선을제의했는데거절했잖아요그러니까또그것이빌미가된거예요그래서송가의단교와거란의수교를조건으로
쳐들어왔어. 그것이 이제 성종 때예요. 성종 때 쳐들어왔는데 어때요? 서희의 우리의 그 유명하신 지금 국립외교원의 동상이 있는 서희 장군이 나타나요. 이때 고려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거란에 이 거란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버티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서 고려가. 왜냐면 이미 자신의 상황들을 알잖아요. 내성이 많이 약해지고 국력이 약해졌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거란이 왔다고 해서 뭐 들고 나가서 싸울 힘도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은 거란에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땅을 주자고 했어요. 그래서 서경 이북당을 떼어줄 것을 논의를 막 하고 있는데 서희 장군이 서희가 안 된다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항전을 주장하더니 그러면 당신이 나가서 해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나가겠다고 해서 단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결국은 서희가 거란의 소손령을 설득을 했어요.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고려는 원래 고구려의 계승국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거란의 지금 동경도 원래는 고구려 땅이었어. 그리고 지금 고려 땅이야. 그리고 뭐예요? 압록강 땅도 뭐예요? 압록강 유역도 고려 땅이 고려 땅인데 지금 보면 뭐예요? 교류를 하고 있어도 하고 싶어도 여진족이 있어서 거란하고 교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성령은 또 그런가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말로 설득을 해서 결국은 강동 육주를 뺏어 와요. 그래서 그 강동 육주가 이제 앞으로 어디 어딘지 이제 보시겠지만 아 강동 육주가 뭐 어디 어디다 이런 것까지 막 그 외울 필요는 없어. 하지만 아 강동 육주 압록강 유역이었어. 그래서 그것을 말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단판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좋으세요? 진짜 맞짱 떠서 붙어서 싸움으로 굴복시키는 게 더 좋은 외교의 방법인가 아니면 말로써 단판으로 짓는 것이 더 정치적 외교술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단판이 사실 훨씬 좋죠. 왜냐하면 그 생떼 같은 사람들이 다치고 굉장히 물자도 많이 소모가 되고 국력도 소모가 되는데 그런 그 직접적인 부딪힘보다는 사실 외교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희가 그걸로써 고려의 외교를 아트의 수준으로 올리신 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싸우지 않아. 말로 계승국이야 고려는 고구려에. 그래서 니네 땅도 지금 원래 고려 땅이야. 그리고 그런데 니네하고 거란하고 통교를 하고 싶어도 교류하고 싶어도 여진족이 있네. 그러니까 거기 좀 이렇게 비워주면 강동육주 주면 저기 할 거야. 우리가 너네하고 교류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획득을 해요. 그러면서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송나라하고도 단교를 했을까요? 단교하지 않았어요. 송나라하고는요, 비공식적으로 교류를 계속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2차 침입이 일어나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강동육주가 거란의 입장으로 보면요. 고려와 송의 교류를 차단하려면 강동육주를 다시 뺏어와야 될 것 같아. 압록강 유역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2차 침입 한번 보세요. 1010년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상하게 그 땅이라고 해서 주긴 줬는데 강동육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송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뭐야. 그리고 그 강동육주가 필요해. 고려와 송하고 차단시키려면 송나라하고 차단시키려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란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거란의 성종이 직접 와요. 그래서 거란의 2차 침입이 일어나죠. 고려의 친성정책 지속과 요하의 외교관계 수립 지연이. 요가 어느 나라예요? 거란이잖아요. 근데 송나라하고 단절하겠다더니 아니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그냥 잘 지내는 것 같고 교류하고 오히려 우리 거란 요하고는 교류가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40만 대군을 이끌고 성종이 침입을 해요. 그래서 쳐들어오는데 일단은 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막 오면 또 이건 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뭐가 나와요? 보세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강조라는 사람이 어때요? 목종을 폐위시킨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현종을 옹립한단 말이죠.
그것이 1009년의 일이에요. 강조의 정변이. 결국은 이 강조도 원래는 사실은 이 강조의 변을 일으키려는 생각, 의도는 없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간에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현종이, 그러니까 현종은 옹립된 상태에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 고려는 또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쳐들어오면서 강조까지 다 제거가 돼요. 성종이 이제 거란의 성종이 다 살해를 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만 보니까 다 밀고는 들어왔지만 고려에서 보급로를 차단시켜요. 그러니까 거란도 이렇게 딱 보니까 계속 전진해봤자 보급로 차단되면 그냥 여기서 그냥 그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현종의 칭조를 조건으로 퇴각을 해요. 현종이 일단 강조의 정변으로 왕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안도 그냥 물러서긴 아무런 저기가 결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현종 보고 친조해라 이런 거예요. 아까 친조 입조 얘기 나왔죠. 친조할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척 하면서 가다가 어디서 양규가 귀주에서 대파를 하는 거죠. 격파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화는 수립이 되긴 해요. 그러면서 아 지금 보면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결안이 2차까지 왔어. 2차까지 왔는데 결국은 그 키워드가 송과의 교류야. 송과의 교류를 끊고자 강동육수를 다시 뺏으려고 온 것이고 그 와중에 강조의 변이 일어나서 현종이 옹립된 것이고 현종은 어떻게 돼? 아 그래 친조할게 친조한다는 약속으로 또 보냈어. 그러다가 귀주에서 당한 거죠. 거란 군들이. 그러면서 아무튼 강화는 수립이 됐어요. 그러다가 2차 침입이 일어났는데 또 3차로 또 와. 아이고 3차까지 와.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것이 1019년이야. 보면 2차 침입 후에 실질적으로 현종은 친조하지 않았어요. 거란에. 그리고 강동육주도 반환하지 않았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와중에 1014년에 현종은 송나라와 교류를 재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쳐들어올 수밖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배압이라는 장군이 10만 대군을 끌고 또 쳐들어와요. 3차로. 그때 그 유명한 강감창 장군이 귀주 대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강감창 장군 같은 경우는 948년에서 1031년까지. 그래서 이분 보면요. 귀주에서 사실은 좀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비바람이 갑자기 부는 바람에 귀주에서 대파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장군들 그리 많지 않으세요. 고구려 때 을지문덕, 백제 개백 뭐 이런 분들. 고려 때 거란하고 관련된 3차 침입, 소배압 장군이 10만 군이 쳐들어왔을 적에 강감창 장군의 귀주 대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귀주 대첩이요. 이번이 아까 한번 나왔었어요. 2차 때 양규의 귀주 대첩이 있었었죠. 귀주 대첩까지는 아니더라도 귀주 격파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1019년에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역사상 큰 대첩들이 좀 있잖아요. 뭐 조선 때도 이제 몇 개 대첩들이 나오고 하는데 강감찬의 귀주 대첩도 굉장히 큰 그 전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910년에 사신 왕래하고요. 그 다음에 국교도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대파시키고 하지만 또 고려는 그냥 또 수교를 해요. 거란과. 지금 국력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그냥 다 굉장히 몰아내고 이러면 좋죠.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신 왕래하고 국교 회복해요. 거란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꾸 쳐들어와서 세 번이나 쳐들어와서 막 친조도 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내고 강동육주 뭐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강동육주만 뺏기고 그 다음에 도시도요 두 개 지역밖에 못 회복을 해요. 그래서 거란은 선주 등 동쪽의 두 개 지역밖에는 갖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란은요 고려의 여러 가지 외교술에 의해서 당한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실질적으로 막 손에 쥔 게 많지 않은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려, 송, 거란의 국제적인 균형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막 쳐들어와서 막 뭐가 막 그냥 뭐가 대첩도 일어나고 막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이제 안정화 단계가 되는 거야. 삼국이 고려 송 거란이. 그래서 송과의 일시적 관계, 그러니까 송과의 관계 일시 중단 및 거란과 친선 유지. 그 다음에 그럼 뭐예요? 여기서 거란의 연호도 사용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강동육주는 반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성축조해서 나성축조는 1029년이에요. 개경주의에 나성을 축조해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려면요. 그 와중에 방어를 해놔야 돼요. 공격은 못할 망정 방어는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성을 축조한 거예요. 그리고 천리장성도 압록강 입구에서 동해안에 돌연표까지 축조해요. 천리장성 축조는요. 1044년이에요. 그러니까 아 거란의 침입으로 결과 있었잖아요. 천리장성 축조했어. 나성 축조했어. 그리고 강동육주 회복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 같은 경우는 진짜 힘만 뺀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뭐 겉으로 보기에는 거란의 그 압박을 다 받아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뭘 준 건 없어. 그것이 고려가 살아남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고려는 손에 쥔 게 없잖아요. 힘도 없어. 막 그냥 내성이 약해졌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돼? 이런 뭐 걸출한 장군들 단판으로도 뭘 해갖고 오는 그 결과물을 갖고 오는 그 다음에 강감찬 장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피할 수가 이 화를 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세기가 그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12세기 보세요. 이제는 여진족이 시대가 나오는 거야. 이 여진족은 어때요? 여진족 같은 경우는 금나라, 후금, 그 다음에 중국의 마지막 왕조였어요. 이 여진족 보면 정말 그 중국의 최후의 승차는 여진족 같아요. 왜냐면 다 모든 많은 민족, 뭐 그 유명하고 그 악랄하다는 몽골족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악명 높았잖아요. 막 유럽을 다 지배하고 그런 사람들도 다 지금 끝에는 살아남지 못해서 여진족이야말로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살아남아서 강한 민족 같아요. 여진족의 역사는요. 발해한테 지배당했었어요. 그리고 거란하고 고려한테도 고려를 또 섬국으로 여겼던 삼국으로 여겼던 거란, 그러니까 거란과 고려는 여진족의 삼국이었던 거예요. 나라 위에 있는 높은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 그 여진족 같은 경우는요 정말 밑바닥에서 힘 없을 적에 막 이렇게 제가 조공 바칠게요. 제가 뭐 할게요. 이러면서 몸을 낮추면서 계속 힘을 기르면서 결국은 살아남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번 12세기 보세요. 여진정벌과 동북 구성을 개척해. 아, 이걸 누가 했냐 보죠. 보면 1104년에 여기 이제 1104년이 나오죠. 1104년에 숙종이 여진족을 토벌하라고 윤관을 파견해요. 윤관 서희 나와서 이제 윤관 나오죠. 서희 때 이 흐름 잘 보셔야 돼요. 서희 나오고 양규 나오고 강감찬 나왔어요. 그다음에 윤관 나와요. 이 그 역사적 사건의 배치도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보면 윤관을 파견을 했는데 완전히 패배했어요. 왜? 그때 고려군은요. 보병 중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무반이라는 여기 신기군, 신보군, 그다음에 항마군을 구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병 중심이면요. 아무래도 이동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취약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걸어서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세 개 군으로 별무반을 편성해서 목적에 따라서 군대를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진정보를 예종 때 17만을 군대로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면 17만이면 얼마나 커요. 그 당시 인구 따지면요. 17만 정말 대단한 거의 전국에 있는 군인 그 16세에서 60세에 있는 장정들은 다 소집했을 거예요. 그래서 17만을 군대로 여진족을 토벌했어요. 그것이 1107년이에요. 동북 구성을 축조했죠. 동북 구성하면 동북 구성에 뭐뭐뭐가 들어가느냐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함주, 영주, 웅주, 길주, 북주, 공엄진, 의주, 통태진,
그 다음에 평윤진이에요. 이것까지는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진족을 토벌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키려고 했는데, 여진족이 어때요? 불굴의 민족이잖아요. 이 여진족이. 진짜 밑바닥에서 계속 뭐 조공도 바치고 상국으로 여기면서 올라온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반환해달라고 어떻게 돼? 계속 그냥 찌르고. 빌었다가 찌르고 막 이런 공격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된 침입으로 인한 구성 수비에 곤란함을 느꼈어요. 고려 정부에서는. 그리고 여진족이 다시 침략하지 않고 매해마다 조공을 바친다는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또한 거란이 또 있기 때문에 여진 토벌에만 또 전념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이유들로 어떻게 해요? 그냥 동북 구성을 다시 반환해줘요. 그쵸? 여기까지가 12세기의 일이야. 12세기인데 1115년에 여진족이 이러면서 막 힘을 막 축적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나라를 건국을 해요. 만주 일대를 장악한 거죠. 그것이 금나라예요. 금나라가 나중에 후금이 되고 이제 청나라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란의 요를 멸망한 후 고려의 사대관계, 그러니까 요건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진 거야. 고려를 상국으로 모시던 여진족이에요. 그런데 거란을 멸망시켰어.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고려한테 이제 우리 군신관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사대관계 요구했어. 그런 이때 왜 그랬냐면 북만주에요. 유야슈죠. 그래서 유야슈라는 지배자가 나타나요. 완연부에. 그러면서 이 부족이 계속 일어나면서 거란을 잡아먹고 이제 고려까지 막 요구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런 와중에 이자겸은 어때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대관계를 수용을 해버려. 여기서 이제 미스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대외교가 이자겸으로부터 시작돼서 여진족 금과는 사대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기까지가 금과 이렇게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 보면 여진족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또 누가 일어나? 그 무섭다는 몽고군이 이제 침략을 하기 시작해요. 몽고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때요? 북방민족이잖아요. 초원의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니까 말을 굉장히 잘 몰아. 그쵸? 그리고 그러면서 완전히 세계를 제패해요. 징기스칸.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징기스칸이 통일을 해버리죠. 그쵸? 그러면서 이 고려 후기는 대외관계가 몽고의 침입과 항전의 역사로 일구어져요. 11세기 거란, 12세기 여진족, 금, 그 다음에 13세기 이제 몽고족이에요. 원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나 물론 이제 거란하고 여진족이 침입했을 적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특히나 이 몽고의 침입 때 고려 사회 전반을 다 먹어 들어가요. 전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원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몽고와 고려의 연합으로 거란족 격퇴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란족이 쫓겨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쫓겨서 몽고족한테 쫓겨서 내려오다가 계속 고려까지 침입을 한 거예요. 침입하다가 몽고하고 연합으로 해서 거란족을 괴멸시켜요. 그것이 강동의 역이에요. 거란이 1266년에 거란 침입하고 강동에서 격퇴한 게 1219년이에요. 그것이 이제 1219년이죠. 그렇게 되면서 몽고가 볼 적에 우리가 거란족 처치해줬잖아. 제거해줬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몽고의 과중한 곡물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곡물을 바치라고 몽고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다 들어줄 순 없죠. 굉장히 목록이 많아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목록을 다 써드릴 순 없지만.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심한 거야.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몽고 사신 저고요가 피살되는 계기가 일어나요.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 뭐냐면 압록강 지나다가 아무튼 간에
이 사신이 저고요가 피살을 당해요. 그런데 몽고에서 보기에는 고려에서 피살시켰다는 거야. 죽였다는 거죠. 제거했다는. 그러니까 몽고로 볼 적에는 이것이 하나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몽고가 침입을 시작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몽고하고 계속 항전이 있었던 건 30년간이에요. 아니 40년간. 그런데 실질적인 전투 침입이 있었던 건 3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큰 그 30년 동안 침입의 역사가 계속 많았죠. 연수로 나누면. 그런데 그 차례로 보면 정확히는 6차례라고 많이 봐요. 그 와중에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큰 카테고리로 보면 전투만 한 건 30년 동안인데 그 와중에 뭐예요? 6차례였다. 제가 이제 불러는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6차례가 몇 년에 있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는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40년 동안 계속 시달렸어. 그렇지만 싸움 자체는 30년을 했어. 그리고 6차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무엇을 어떤 계층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계층에서는 어떻게 막아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 사건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몽고와의 몽고와 첫 침입, 몽고의 첫 침입이라고 다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1231년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불러드리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있어요. 중요한 거 뭐 그렇게 막 이것이 몇 차에 뭐가 있었어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떤 사건이 특히 중요한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적어드릴 거예요. 1차. 이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막 몇 차에 걸쳐서 침입한 역사에 대해서 문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죠. 이때 귀주, 자주 이런 지방을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르타이 이 사람이 살리타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사람이 침입해서 이 장군이 몽고에 침입해서 결국은 이때 1232년도에 강화도 천도가 이루어져요. 누가? 최씨 정권이. 강화도,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의문이 있을 거예요. 왜 강화도가 그렇게 다 그냥 무슨 일 있으면 다 강화도로 다 몽진 가고 막 그래. 기억하실 거예요. 남한산성 기억하시죠? 남한산성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에요. 그런데 남한산성에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어떤 전쟁이. 기억해보세요. 어떤 왕이 나와야 돼. 그런데 원래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한산성으로 원래 가려고 하셨던 게 아니셨어요. 강화도 가시려다가 못 가서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거거든요. 그걸 몽진이라고 하는데 강화도 천도를 해. 그러면 아 강화도에 뭐가 있어서 꿀 발라놨나? 왜 이렇게 강화도를 가려? 강화도가요 굉장히 좋은 지리적 입지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일단 물을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서 가려면 그 앞에 굉장히 거세요. 파도가 굉장히 물길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어려워. 강화도는 예전에 지금은 육지로 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배로 가야 돼. 그리고 행궁처럼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강화도 지금 가보시면요 옛 건물들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충분히 천도 궁궐을 옮기고 수도로 옮겨서도 일상이 가능한 시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새죠, 요새. 그래서 최씨 정권이 강화도를 못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막 삼별초 얘기가 나오고 할 적에 강화도에서 끝나고 강화도에서 진도 가고 진도에서 제주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화도가 요새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 그리고 특히나 강화도가 몽고군한테는 거의 다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몽고군은 기병이잖아요. 말을 막 타고 이런단 말이야. 그랬던 사람이 유목민이 출신이기 때문에 수전에는 약해. 바다 건너서 싸우고 이런 건 굉장히 약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는 특히나 몽고군을 막아내는 데는요 최적의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셔서 첫 침입은 이랬어요. 몽고 장수 살리타가 침입했어. 그렇죠? 그리고 2차 침입. 1차, 2차예요. 제가 연수 정도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왜냐하면 연수가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2차 때 1232년에 처인성 전투가 있어서 요것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처인성에서. 그 유명한 처인성의 김윤호 장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사르타이가 전사예요. 김윤호 장군이, 사실 이분은 장군이 아니세요. 앞으로 나올 건데 승려세요. 처인성에 피신 갔다가, 피난 갔다가 거기서 어때요? 쳐들어오는 몽고군을 막기 위해서 매복해 있다가 활로 쏴서 사르타이를 전사시킨 거예요. 그런데 김윤호, 그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김윤호 승려 스님이 사르타이를 뭐 저기 활로 쐈다 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분 자체가 그러셨대요. 그분이 내가 쏜 건지는 모른다. 나 쏘지 않았다. 그런데 그냥 막 싸움이 이루어지고 매복을 해서 활을 쏘는 와중에 그 중에 하나인 활에 맞아서 사르타이가 전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 사르타이가 완전 뭐예요? 당한 거예요. 쳐들어가서 충분히 처인성 정도는 함락시킬 수 있었으리라 생각했는데 본인이 이제 전사가 된 거죠. 그리고 3차 같은 경우는 1235년에서, 그러니까 1235년도 있고 1236년에서 37년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때 이제, 그리고 또 1238년에서 39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 여기에서도 일어났어. 그리고 특히 또 중요한 게 4차. 4차,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4차는 1247년에서 1248년. 이렇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연수에 너무 저기 연연하진 마시는데요. 요 강화도 천도가 이루어졌던 요거. 그다음에 1230년의 대표적인 처인성 전투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 지금 4차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5차 같은 경우. 1차, 2차 적으셨죠? 그리고 4차, 5차. 5차 같은 경우는 1253년에서 1254년.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저기 천주, 충주가 있는데 충주 싸움이 중요해요. 충주. 그쵸? 충주 얘기 나올 거예요. 여기서 1253년에 특히 충주에서 노비 천민이 일어나서 막았어요. 요거 설명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5차, 그쵸. 그것이 제5차예요. 그리고 제6차 같은 경우는 많아요. 이건 불러드릴게요. 1254년에서 1255년, 이때 충주 다인철소 싸움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1255년에서 1256년, 1257년, 그 다음에 1258년에서 1259년까지 침입해요. 그런데 이 6차, 그러면 아니, 이렇게 몽고군이 힘이 세고 세기지 제패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이 약해서 5차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결사적으로 막아냈거든. 근데 6차 때는 이제 안 되겠는 거야. 다 지금 전략이요. 이 사람들의 전략은 그 고려 사람들의 전략은 뭐야? 그 정권에서, 무신 정권에서 다 그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산성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해도 섬으로 피신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섬으로 피신하라는 건 아까 그런 의미죠. 몽고군이 수전에 약해. 그래서 산성이나 해도로 피신해. 그래서 어떻게 돼? 산성은 입보라고 하고 해도는 입도라고 해요. 거기 가서 피신해서 싸워 이러는 거예요. 입도, 입보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5차까지 전혀 안 먹히는 거야. 다 막 막아내. 물론 손실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6차 때 어떻게 돼? 이제는 해도를 침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안 되겠어. 도대체가 안 되겠어. 그래서 해도를 침공하면서 고려가 항복하게 돼요. 거기까지가 6차예요. 6차 뭐까지 왔다는 거, 아, 지금 30년간 이렇게 일이 있었어. 이 정도는 아시면 되는데, 특히나 아까 얘기한 강화도 천도한 연도, 그 다음에 충주 싸움, 처인성, 다인철소, 요런 키워드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하셔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446페이지예요. 여기까지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몽고 침입은 다시 얘기할 거예요. 조금 더 해드릴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시간에 고려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려 끝내고 바로바로 조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국사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 거거든요. 페이지 자체는 많지 않지만 내용 자체는 고려에 전반적으로 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서 아 11, 12, 13 딱딱딱 갈라가면서 세기별로 어떤 인물이 나오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 이거 보시면서 외우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려 후기에 대외한계 몽고의 침입, 침입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침입이 일어난지 어떻게 이런 그 정치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정치 변화를 다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잠깐 쉬고 할게요.